조선의 제10대 왕 연산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여인이 장녹수인데 그에 비해 연산군의 왕비인 신씨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연산군이 폐위되어 신씨는 시호를 받지 못하고 폐비 신씨나 거창 군부인이라 불린다. 신씨의 아버지는 싱승선으로 병조참판 좌의정, 영의정 등을 역임하였고 그녀의 어머니는 세종과 소원왕후의 넷째 아들인 이명대군 이구의 딸이다. 참고로 싱승선의 장남이자 폐비 신씨의 오빠인 신수군의 딸이 중종의 왕비로 7일 만에 폐비가 된 당경왕후 신씨이다. 연산군은 왕비 신씨를 포함하여 11명의 부인과 팔남칠녀의 자녀를 두었다. 연산군의 부인이나 자녀에 대해 기록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왕실 족보인 선언록에 기재된 인물, 선언록엔 누락됐지만 실록에 기록된 인물, 조선 왕실 태실 지석을 바탕으로 확인된 인물들이다. 자녀도 4명은 후궁 소생이며 또 다른 4명은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없다. 장녹수도 딸 이영수 한 명만 낳았는데 의외로 왕비 신씨에게서 가장 많은 6남 1녀를 두었다. 연산군의 재위 기간이 11년 9개월인 걸 감안하면 왕비 신씨와의 관계가 좋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성종은 연산군이 11살 되는 해 금혼령을 내렸고 다음에 병조판서의 딸 신씨를 세자빈으로 삼으라는 전교를 승정원에 내렸다. 그리고 연산군이 13살 되는 해 신씨와 혼례를 올렸다. 신씨는 성품이 어질고 유순하여 성종과 인수대비 등 왕실 어른들의 사랑을 받았다. 신씨는 어진 덕이 있어 화평하고 후중하며 온순하고 근신하여 아랫사람들을 은혜로써 어루만졌으며 왕이 총애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가 또한 더 후하게 대하므로 왕은 비록 미치고 포악하였지만 매우 소중히 여김을 받았다. 왕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음란 방종함이 한없음을 볼 적마다 밤낮으로 근심하였으며 때로는 울며 가나되 말듯이 지극히 간곡하고 절실했는데 왕이 비록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성내지는 않았다. 연산군은 재위 초반에 사적으로 사치와 향락을 즐기긴 했어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하였다. 왕비 신씨와도 사이가 좋아 신씨가 친정아버지를 만나러 가면 승지를 시켜 궁혼을 보내기도 하였다. 또 신씨가 왕대비와 함께 설릉에 친제를 갔다 올 때면 연산군은 교회나 제천정에 나가 직접 왕비를 맞이하였고 왕실 4명부의 행사인 친잠례를 하면 직접 교서를 반포하기도 하였다. 연산 8년 신씨의 아버지 싱승선이 사망하였는데 그 당시 신씨는 만삭이었다. 부모의 상중이라 신씨가 고기도 먹지 않고 곡을 하니 대신들은 아무리 상중이어도 아이를 낳을 딸이라 고기를 드셔야 한다고 간하자 연산군은 신씨를 염려하여 거해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연산 10년 연산군은 아버지 성종의 후궁이었던 귀인 엄씨와 정씨를 대궐들에 묶어놓고 때려 죽였다. 그리고 손에 장검을 든 채 성종의 계비이자 중종의 어머니인 자순 왕대비의 침전으로 달려가 밖에서 빨리 뜰 아래로 나오라고 외쳤다. 궁녀들도 달아나고 대비는 무서워서 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왕비 신씨가 쫓아와 연산군을 말렸다. 그러자 연산군은 더 이상 소리치지 않고 인수대비전으로 향했다. 당시 연산군의 성격으로 보아 자신을 말리거나 간언하는 사람들은 무참히 처형하거나 옥에 가두었지만 신씨는 예외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씨가 연산군의 행동에 대해 간언하면 비록 다 들어주진 않더라도 신씨에게만은 화내는 법이 없었다. 연산군은 사치와 향락에 빠진 폭군이 되었지만 왕비 신씨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종 반정이 일어나기 1년 전인 연산 11년에
왕비 신씨의 덕행과 어진 행실을 칭찬하며 그 덕을 기리는 옥책을 만들게 했다. 중궁의 어진 덕이 옛일보다 나아서 동궁에 있을 때부터 착한 의표와 착한 덕이 진실로 가상하다. 사람은 처음에는 자라나 끝까지 자라는 이가 드물거늘 한나라의 국모로 임한 지가 지금 십여 년이 되었는데 마음을 얌전하게 가져 시종 한결 같았으니 그 아름다움을 포양하여 풍속을 밝히는 근본으로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또 제인 원더 왕비라는 존호를 내려주고 그녀의 덕을 황금에 새기게 했는데 금천냥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음에 중종 반정이 일어나 연산군은 폐위되어 교동에 안치되었고 신씨는 울부짖으며 연산군을 따라가려 했으나 허락되지 않은 채 사가로 보내졌다. 장녹수와 후군 두 명은 참형에 처해졌는데 반정 세력들은 신씨를 폐비로 강등시키긴 했으나 별다른 죄를 묻지 않았다. 연산군은 유배간 지 두 달 만에 역질에 걸려 사망했는데 죽을 때 다른 말은 없었고 다만 신씨를 보고 싶다는 말만 남겼다. 중종은 후에 신씨가 원하는 대로 연산군의 묘를 이장해 주었고 62세의 나이로 신씨가 사망하자 연산군의 묘 옆에 매장하여 신씨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었다.